2025년 1월 이응 구강화감면외과 치과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SCI 과학인용세균 확장판 과학 분야의 국제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분당 서울대 병원 구정기 교수와 이응 구강화감면외과 치과의원 임정훈 박사, 한국치아은행 어민웅 박사가 공동 연구한 논문이 게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SCI 세균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학문적 성공을 위한 주요 기준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SCI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면 해당 분야의 연구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논문 저자에 대한 국제적인 학술적 주목도와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번 논문의 연구는 2021년 이응구 강화감면외과 치과가 한국치아은행의 부속연구소로 등록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논문의 내용은 고령성 유도단백질 BMP를 코팅한 자가치아 고올 이식제를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이식한 후 새로운 고령성 완료시기 및 임플란트의 강도를 측정한 연구로 임정훈 박사가 정리한 학술적, 이론적 배경과 지난 3년간 기록한 임상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족한 치조골을 보강하기 위해 동종골, 이종골 및 합성골 이식제를 사용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을 경우 고령성 기간이 하악에서 4개월, 상악에서 6개월이라는 추상적인 기간을 설정했던 데 반해 이번 연구는 3년이라는 긴 임상 검증 기간과 CT 및 조직 검사 데이터를 통해 BMP가 코팅된 자가치아 고리식제를 사용하여 고리식 및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을 경우 하악은 평균 69일, 상악은 평균 90일이면 단단한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주변의 완벽한 골재건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텀학술지에 기고되어 있으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